자, 일단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저는 랭킹 지금 96등이네요. 아까는 한, 자기 전에는 한 60등, 70등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96등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이것도 금방 회복합니다. 한 70등까지는 금방 갈것 같아요. 올해 토지를 이제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먹으면 회복되죠? 일단 저는 이거 스타터가 1시간 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동력을 다 온전하게 써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토를 가면 조금 갈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행동력을 소비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경험치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간이 스타터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5랩 토지를 하나는 먹는 걸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랩 토지가 되게 효율이 좋아요. 일단 두배 이상이죠. 4랩 토지에 비해서 생산량이 두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뭐야, 그 늘어나는,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파워. 그냥 파워라고 하죠. 파워가 두배 이상이에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이 60개의 어떤 테러터리에서 이 오토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랭크를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초반에 빨리 랭크를 빨리 올리는 이유는, 일단 좋은 동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겠죠? 내가 이제 파워가 높아야 사람들이, 아, 얘는 좀 열심히 하는구나, 알아보니까 좋은 동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동맹에 들어가면 뭐냐? 이런 거. 시즈 그라운드 이런 거 해가지고 공성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좀 규모가 크고 잘 나가는 동맹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랭킹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노려보는 것도 좋겠죠? 전 일단 뭐 크게 안 바라고 여기 30에서 100 랭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랭크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랭크에 들어야 되는 목표가 또 있어요. 이런 오토가 한정적이죠? 지금 옆에 있는 저이 친구도 보면 제가 막 사토 옆에 있는 거다 먹었어요. 이렇게 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토도 우리가 빨리 먹어놔야 또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 남들이 다 먹어가지고 이거 경쟁을 나중에는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막 전쟁 일어나고 하니까 초반에 빨리 승기를 잡아서 빨리 먹어놓는 게 좋죠. 이런 게임은 특히 빨리 가는 게 되게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토를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20레벨은 꼭 찍어야 되고, 적어도 하나의 무장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각성을 해야 무장의 세 번째 슬롯 스킬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하나는 꼭 각성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레벨 20이고요. 각성을 할수 있는 조건이 레벨 20에다가, 레벨 20 이상에다가, 이거, 첫 번째 1번 스킬이 레벨 10을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열리거든요. 이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냐면, 같은 등급의 장수 2명을 재료로 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손책을, 각성을 했는데, 이 5성 장수 2개를 갈아 넣었어요. 일단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견 제가 지금 이거 각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될까 모르겠다. 전법 지금 아까 스타터에서 보면 이거 빼면 100% 환불 받는다 그랬죠? 일단 빼보겠습니다. 100% 환불이니까 뺄수 있는 거다 빼보고 그럼 얼마 나와? 아, 이거 간당간당하네. 일단 그러면 이것도 지금 100% 환불이죠? 제가 이거 솜책한테 몰빵을 좀 많이 해줬는데 이것도 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700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되겠죠? 레벨 10이?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초록불이 떠죠. Can be awakened. 각성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걸 재료로 넣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게 락 걸려있죠? 락을 풀어줍시다. 전 일단 이거는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병사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재료로 쓰라는 의미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방덕을 일단 갈겠습니다. 화웅은 나중에 이거 전법을 갈아가지고 제갈량 줄 거예요. 일단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그러면 이거랑 이거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 거 막 넣으시면 복구하기 힘들어요. 어이큰. 자, 그럼 각성이 됐죠? 그럼 여기 칸이 늘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제일 줄 수 있는 거는 아마 이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연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리 공격력이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2000점이 있죠? 신중하게.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브루토포스에 되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손책이 지금 저 좀 뭐랄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성 각성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되면 전법이 두 개가 됐죠. 총 3개가 됐죠. 이렇게 되면 좀더 강해질 겁니다. 일단 한 번 더 사토를 보내주고 병력을 모아준 다음에 이것도 해주고 아이 병량이 너무 부족하다. 어제 제가 자기 전에 한 5토를 한 5개인가 먹었을 거예요. 5토에 가다 보니까 확실히 병력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중하게 최대한 좀 자중하시면서 오토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2일 안에만 충분히 하시면 돼요. 이거 스타터 끝나기 전까지만 오토를 하나는 먹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토의 중요성과 얘기를 해드렸고 최소 20레벨 무장 그리고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 아 손실이 그래도 좀 나네요. 이렇게 되면 좀 낭패인데 한 번도 발동 안 했죠 지금. 일단 뭐 손책이 너무 세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일단 저는 이거 행동력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토에 계속 보낼 거예요. 일단 오토보단 사토가 되게 병력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경험치를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빨아먹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스태미너가 한40 남을 때까지만 하죠. 일단 스타터가 끝나기 전에 오토를 한 3개 정도는 먹을까 싶어요. 일단 그러면 여기다가 인텔리전스는 뭐야? 아 제가 이거 리콘을 보내놨었는데 리콘을 보내놓은 곳은 인텔리전스로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네요. 일단 제가 먹을 곳은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에 어제 실수로 여기 5토를 4톤 줄 알고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패배를 했었는데 이런 거 한번 실수하면 뼈 아프죠. 이게 그래픽으로만 판단을 해야 돼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글자 레벨 5 레벨 4 이런 거 가끔 실수로 이렇게 보내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죠. 제가 세이브를 해놨거든요. 이 디피트 했죠. 레벨 17일 때 제가 보냈었는데 아 이것만 아니었어도 좀 더 빠른 성장이 가능했을 텐데 일단 레벨 17에 보낸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은 돼야 됩니다. 보이시죠? 일단 이거는 제가 처음 아마 오토를 먹은 거를 찍은 걸 거예요. 저 레벨 22 때 갔는데 그때 가게 된 이유가 이걸 각성을 22 때에서야 했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각성을 하게 되면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각성 하나 했을 때 보낸 건데 데미지 미쳤죠? 노멀 어택 2500 이게 지금 이거는 추격기 1100 이게 브루토포스가 3번이나 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예요.
좋죠. 일단 성견이랑 장보는 지금 놀았어요. 혼자서 다 했죠, 그냥. 미쳤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거 과금을 좀 하게 되면 이두 개를 무조건 갖게 되실 텐데, 저는 그냥 이거 두개 갖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코스트도 적당하기 때문에 딱그 5성지, 6성지 때면 이 코스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5, 6, 3 아니면 5, 6, 4도 가능한데 장보가 나쁘지 않아요. 장보가 이제 자기 이제 디펜스도 걸고 책략도 걸고 그리고 뭐 발동 준비 이런 것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일단 뭐 스탯도 나쁘지 않고 코스트 3 중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좀더 나은 코스트 3짜리가 있다면 얘겠죠. 채문인가요? 일단 뭐 얘는 5성이니까 확실히 좋겠죠. 얘는 힐도 해주고 뭐 공격 받는 거를 데미지를 줄여주고 준비 해압도 없고 50% 확률로 나가고 되게 좋죠. 만약 나오신다면 초반은 이거 채문이랑 같이 쓰는 거를 또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뭐 법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법정도 이제 힐을 해주고 뭐 디펜스도 주고 나쁘지 않아요. 뭐 5성이니까 당연히 좋겠죠. 일단 지금 딱 6성지 코스트가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15니까 이거 5, 6, 4 하면 되죠. 일단 5성지, 그러니까 5성지나 6성지 때 오토를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일단 6성지 때딱 찍고 갔어요. 이게 미션으로 얻는 골드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골드를 가지고, 골드가 아니라 뭐지? 엽전? 코인을 가지고 전법 점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전 갔거든요. 이거 리크루트 해가지고 전법 점수가 뭐야? 유즈 골드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화 돈을 쓰는 거죠. 저 같은 소가금 런은 이제 유즈 코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두 배라서 확실히 돈을 많이 쓰시면 더 빠르게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제가 타겟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 같은 중소가금 유저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뭐 과금을 많이 하셨으면 좋은 무장 갖고 좋은 전법도 막 오랩 전법 이런 거 있으면 5성 전법을 갖고 있으면 굳이 각성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안전빵으로 병력이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저같이 지금 막 병량이 허덕이고 있어요. 병력난에 허덕이고 있죠. 이제 레벨 25가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토를 한번 박아볼까요? 일단 여기다가 장보를 넣고 아까 여기 인텔리전스 얘는 창병이죠? 저 지금 창인가요? 창병은 기병한테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병이랑 창병 두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는 창병을 보내야겠죠? 아, 이번에 좀 소모가 덜어야 될 텐데. 일단 예비병이 2200이나 있으니까 안전하게 한 오토를 한두 개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땅이 지금 3개 비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가면 오토를 먹는 게 어느 정도 뭐 견적이 나왔다? 그거 볼수 있겠네요. 오토를 가는 어떤 규칙이랄까요? 법칙? 법칙은 너무 막 같고 뭐랄까? 최소 기준? 최소 기준을 6레벨 성지에다가 각성 하나.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건 손책입니다. 이 손책은 이 연격에 되게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에 비해 손견은 좀 그렇게 크진 않죠?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일단 A급 전법이 좀 있긴 해요. 그래도 이제 B급도 넣고 있죠? 아, 그럼 이것도 설명드리면 좋겠다. 지금 이거 A급이나 뭐 S급이면 더 좋겠는데, 어떤 A급, 어떤 S급을 넣는 게 좋겠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